두 분이 누구야? 시경이 형이 그 네. 굉장히 좀 친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해요, 시경이랑. 네. 아, 저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네. 어? 이게 진짜요? 아, 예전에 네. 김종국 씨한테 혼나신 적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야. 오해? 네, 오해. 저는 친한 사람한테 잘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편이니까. 이제 일단 형님은 술을 안 드시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접점이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어릴 때는 좀 무서웠죠. 아, 네. 그리고 사실 별 일도 별로 없는 게 사실 터보는 제가 학창 시절 때 듣던 팀이지. 맞아요. 겹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전 경민 형이랑 홍경민 형이랑 먼저 이제 라디오 때문에 친해져서 콘서트 게스트도 형이 시켜주고 종국이 형 처음 뵈니까 둘이 라디오에 앉아있는데 제가 경민 형! 근데 종국이 형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충 했나 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 똑바로 인사하라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사실 폭력이 오고 가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고 경찰에 가고 이제 돈이 학생 때는 치고 박아도 되고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죠. 혼나고 합의할 일이 부모님들끼리 야 하지마 하고 끝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굴 못 때리는 게 이게 다 기록에 남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아 맞을 수 있겠구나. 같은 업계에 있는 선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하는 인사예요? 시경이 너 어떻게 했는데? 제 기억에 23년 전인데요. 이렇게 했겠지 뭐. 형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안녕하세요. 눈치 보면서 인사하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약간 이제 좀 어쨌든 처음 보는 후배였어요. 그리고 시경이 때 데뷔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았던 후배였고 근데 이제 동네 아는 사람 인사하듯이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약간 내가 이제 같은 업계 선배라면 그래도 아 형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격식을 차렸지 않았을까 그런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왜, 그러니까 왜 그때 무릎걸음으로 안 하냐 아니 그때 저도 어렸잖아요 저도 이제 30세 그러니까 뭐. 건달같이 인사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예. 갑자기 종국이 형. 아무튼 이제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뭐 애들이. 아, 요즘에는 예, 너무 다정해서 좀 이상해. 그럼. 그치. 네. 그것도 약간 조금. 아, 근데 지금 되게 부드러우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어릴 때 형님 눈빛이랑 제가 최근에 형님이랑 같이 방송해본 눈빛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 검정 근육 안에 네. 네. 재석이 형이 한 3분의 1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뭐랄까요? 좀 그 저는 이 외모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오해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종국 씨를 보면 그건 존경스러워. 자기 몸에 대한 관리. 어떤 원칙이 딱 있어서 빠짐없이 매일 한다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김종국 씨의 카리스마. 김종국 씨의 카리스마. 김종국 씨의 카리스마. 양현 선배님이 종국 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종국이라고 해준기라고 할 건데 선배님은 약간의 이 사람은 좀 조심해줘야겠다.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그럼. 김종국은 모르는 사람아. 어려우세요 지금? 맞아요. 안 어려워. 얘가 뭐가 어려워. 형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 너무 어려워.